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지나갔을 때 이게 보행자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를 인식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체인지 없는 물체인지를 판단하는 기술에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빠른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해 이것이 장애물인지 판단합니다. 지금 차 앞에 물체가 인식되고 있죠. 앞서가는 차량임을 판단해 일정 간격을 두고 그대로 주행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나타나자 장애물로 판단해 바로 멈춰섭니다. 인공지능의 예측 기술 역시 중요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면 주변 차들의 진로를 예측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할수 있는 구간인데요. 근데 여기에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되게 진입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사회적인 안전이 되겠는데요. 작년만 해도 약 4,600명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차가 지능화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강을 따라 작은 미니버스 한 대가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있는데요. 운전석엔 핸들도 운전자도 없습니다. Et ça nous permet aussi et surtout de voir comment les gens, on va dire, apprivoisent le véhicule autonome. On voit qu'il y a, il y a une habitude, en fait, l'habitude se prend très vite et qu'il y a juste une petite appréhension, mais on va dire qu'on enlève très vite une fois qu'on a montré que le véhicule suit son itinéraire et respecte bien tout ce qui se passe autour de lui. 이 버스는 1년 동안 시범 운행되면서 상용화를 타진하고 있습니다.